그 사람들이 신혜씨 박신혜 이런 지금 뭐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맨 얼굴이어가지고 와 박신혜도 이렇게 한다! 맨 얼굴이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곤란할 때가 어플을 이건 깜짝 놀랄 때 맞아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속이 사라지던데? 외계인처럼 이렇게 돼요 눈이 거기. 갑자기 이만은 그래서 맞아. 이거를 셀카라면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놀르고 옆을 봤는데 이것도 이 사람 이렇게 안 생겼어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드립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는 말랑 콩떡 청춘 드라마의 아이콘이죠 박신혜 박경식 배우입니다 와 내가 보기만 하던 이 복도를 걸어가다니 와 눈이 안 좋아서 실루엣밖에 안 보이는데도 어우 광이 나요 아 저기 나 너무 떨려 그럼 맞이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 뭘 가져오셨어? 아 이거 제가 실은 너무 팬이어가지고. 진짜요? 새해잖아요. 그래서. 어머 너무 감사해라. 닮은 예쁜 꽃을 내봤어요. 유난히 길쭉한 꽃을 가져오셨네. 어머 진짜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어머 어떡해 감사합니다. 와. 여기 어디 닥터 트럼프 써 있는 거 아니야? 살짝 기대해 봐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뭘 들고 오셨죠?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드신 오란다인데요. 하나는 도현 MC께 그리고 하나는 저희 제작진 분들께. 와 짱이다. 덥다. 맞아, 나 오란다 좋아하는데 수제 오란다 맞아 만드셨어요. 네. 어머 세상에 너무 잘 먹었기에 귀한 거를 아유 참. 형식 씨 건 어디 숨겨놨어요? 저희 같이 거는, 같이 네, 제가 마음 많이 담아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담으셨어요? 네 같이 담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앉기 전에 불러주시면 와 우와 나 너무 떨려요 왜요? 네?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 처음 뵀어요 네 너무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왜? 아 미안해요 이 두 분 왜 이러시는지 네. 버스 나오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네. 저희가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이제 향수자들 그 찐팬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년도 된 작품인데 그 작품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은상에는 그냥 명수랑 되는 거야? 약간 막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 아직까지는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저희가 막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다시 또 방송이 되다 보니까 봤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쵸. 아니 근데 옛날 거를 저도 이제 오신다고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뭐 달라지는 게 많이 없으세요? 근데 그래요? 제가 누나 보고 좀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10년 전에 봤던 그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형식 씨도 약간 너무 그대로여가지고 무서운데요? 너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니까 어떠세요? 호흡 같이 맞추게 되셨는데 근데 사실상 좀 처음 호흡을 맞췄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때는 막 저희 둘이 막 같이 하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워낙 그 당시에 바빴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형식 씨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바로 촬영장으로 왔다가 대헷 거리다가 군대로 갑자기 가고 한신지 꼭 고생했습니다 하고 가니까 뭐야 헐리우드 배우야 뭐야 이제 막 형들이 막 농담삼아 막 그러기도 네. 했을 정도로 근데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하고 진짜 사나이도 하고 음악 방송도 했었어야 됐고 아 그러네 해외도 막 예능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오롯이 이번에는 이제 작품에만 딱 몰입해서 네. 하시는 아 그럼요 이제는 뭐 한가해요 아 희소식이군요 네 너무 희소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작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함께 호흡을 맞춘 또 작품 닥터 슬럼프 뭐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고등학교 동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교복 입으셨던데 네 아, 그만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두 분은 차태현 씨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최고봉에 있는 게 차태현 씨거든 그분 거의 뱀파이어
아니 그 저희도 뱀파이어야. 고교 시절에 라이벌이었거든요. 어, 공부로? 네, 공부로. 제가 맡은 하늘이란 캐릭터도 저희가 다 이제 의사인데 하늘이란 캐릭터도 너무 일에 치이고 내가 오늘 이 수술만 끝내면 내가 더 행복하겠지 이제 살다가 번아웃이 와서 잠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여정우라는 이제 역을 맡았는데요. 여정우는 이제 잘 나가는 의사 집안의 아들로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너무 순탄하게 잘 지내오다가 어떤 사고를 겪게 되면서 인생 최악의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죠.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그럼 이거야? 어? 너! 너! 야 네가 왜! 막 이제 그래 드라마는 이런 거 아시지? 아 이런 거 좋아해. 뭐 이런 거 좋아해. 네, 이런 거 좋아.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면 이제 같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의 이제 처한 상황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손 이렇게 닿으면 어라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갑자기 얘가 갑자기 하늘 보고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우 얘기만 들었는데 막 아 엔돌핀이 돋네. 아 근데 이번 작품 할 때 유난히 긴장했다고 하시던데 그건 뭐예요? 어 진짜로? 아 왜냐면 근데 저 원래 되게 잘 자는 편인데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대사 어색하겠지 않게 할 수 있겠지? 약간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쉰 거 같아서? 쉰 거 같아서.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다시 맞아요. 네,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럼 예를 들어서 형수야 카메라를 조금 가렸네 저도 모르게 한 발 나가면서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난 이런 건 너무 멋있더라 배우분들 카메라의 그 앵글상 이렇게 좀 이상적인 어떤 그걸 위해서 밑에 받침을 깔 때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판자를 길게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어떡해 이게 근데,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했어 하고 딱 지나가는데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밑에 봤는데 나무 판자에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앞꿈치가 살짝 들어서 딱 뒤꿈치를 가는데 뒤꿈치를 들고 와 근데 그거는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우리 개그맨 선배님들 일잔대 계단 있는 척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후배가 보기 되게 멋있어요 너무 진작에 감정 연기 쫙 하다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확실히 거기서 좀 경력과 이 좀 그걸 느꼈던 짬밥 무시할 수 없네 맞아요 몇 살 때 데뷔한 거예요? 그때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였어요 20주년 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작년에 20주년이에요 아 이걸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20주년에서 뭐 팬미팅 같은 거 네 팬미팅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팬분들이랑 같이도 하니까 임산부였던 팬이 애기 어느 날 애기를 데리고 오고 그 애기들이 막 이제 초등학교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네. 너무 신기하죠 보통 이런 얘기는 그 G.O.D 박준영 오빠나 그런 데 들어 막 우리 그때 나왔던 애가 애 나와가지고 같이 오고 막 이랬어 막 이러는데 영화도 시작이 빨랐으니까 네 맞아요 데뷔작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딜 가든.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있어. 데뷔작, 그 천국의 계단, 뭐 최주희 와요, 그리고 이휘향 선생님 뺨. 근데 어릴 때는 아 이건 연기니까 뭐 맞아야지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당장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맞아도 일단 감독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일단 다시 선생님을 보자 약간 이렇게 와 이게 어떻게 이런 개선이 그때부터 사실 프로의식이 그러네.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도 아마 스네스는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가서 중견 배우고 쟤 좀 봐라 제 발뒤꿈치 야, 그게 되겠어 네 신동이다 근데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 그만큼 이제 긴장하고 있으니까 몰입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딱 컷하고 나서도 엄청 안아주시고 그치 아직까지도 이제 인터뷰하면 선생님께서도 많이 인터뷰가 그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저도 저 진짜 괜찮았는데 선생님께서 진짜 마음 많이 쓰셨나 보다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연기자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한 게 그 회전목마 장면에서 아니 그게 요새도 이렇게 막 그런 인스타그램이랑 시즌 씨가
저 아이가 와 체중으로 성장했어. 이한 씨가 봐. 제 회사 회전목마 안 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 그래 어지럽겠다. 너무 많이 탔어. 일단 롯데월드가 끝나는 시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이 다 10시 이후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가 어린이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졸음을 참는 방법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그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서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그래, 같아요. 그래 그냥 단순하게 딱 단순하게, 이거 할 건 잘하자 해서. 아 혹시 두 분은 그거 아세요? 죽어도 한국 드라마에서 나올 수 없는 캐릭터. 아, 밈이 또 워낙 많이 돌잖아요. 우리 신혜 씨는 돈 때문에 울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철없는 박 씨는 절대 나올 수 없대. 근데 진짜 다 대입해보면 좀 다 가난했어요. 그래 맞아. 네. 약간 제가 울리고 싶게 생겼나 봐요. 맨날 짜네 나는. 아니 형식 씨는 그 짤 혹시 알고 계세요? 뭐요? 워낙 이 멜로 눈이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소위 말해서 망분 금지다. 대표님이 라면 드실 때도 형식 씨한테 바라본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도봉순 했을 때 그래 예 보영 누나가 저한테 박의 주의자다. 어 왜 나 그런 눈으로 다 그런 눈 뭐 둘이 뭐 그런 거 아니냐. 어. 그랬더니 감독님 형식이는 감독님도 이런 눈으로 봐요. 이제 얘는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막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눈이구나 이거를. 아니지, 아니지. 부담이 아니라 오해하고 싶어진다라는 눈이지. 부담스럽거나 좀 부정적인 거는 그렇게 쳐다봤을 때 뭘 꼬라봐가 근데 이거는 뭘 꼬라봐가 아니라 뭐야 이게 되니까 이게 달라요. 장르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도현이랑 한 번만 안돼 안 돼. 내가 오해하면 어떡해. 내가 지하에 형식씩 차 어딨나 가면서 이렇게 숨었다가 형식씨 나 아까 그렇게 봤잖아 형식씨 나 설렜어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 대형견 같다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으세요. 사랑 많은 댕댕이 같다는 얘기 처음에 들었어요. 두 분 다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막 밖을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저도 집돌이여가지고. 어? 왜네? 저는 이제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친구들이 연락 오면 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눈 올 때 강아지 같네. 꼬리 흔들면서 계속 나와. 불렀어? 이러면 가는데 평소에는 그냥 집에서 최근에는 친구들도 또 골프 치기 시작했다고 해서 또 꼬리 흔들면서 저도 골프 배우기 시작해요. 아니 그 친한 친구분들 그 패밀리 있잖아요. 네. 뭐 최우식 배우랑 맞나요? 네, 박서준 씨랑 뭐 B 씨랑. 네. 그러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인은 약간 어떤 성향의 캐릭터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지금 별명이 서준이 형 핸드폰에 박 다좋아로 저장돼 있어. 다좋아? 왜 다좋아?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좋아? 그럼 어디 갈까? 너무 좋지. 여기는 아 좋아. 그러니까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예? 사실상 뭐 지옥 가는 거 아니고서야 친구들이랑 노는데 사실 그냥 집에서 같이 막 과자 까먹고 소주 한잔 해도 좋은 거고 사실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네.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지 막 다른 거에 막 이러지 않아. 아니 우리 신혜 씨가 아주 쾌활해 보이고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예요? 뭐 나와요? 저 INFJ 아니면 INFP. J와 P를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장도현 씨도 I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I인데 그 제 성향의 최대치의 E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아무래도 막 예능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저처럼 약간 이렇게 뻗어 계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속 취소되는 행복. 아이 성향 때문에 독립을 열심히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아, 맞아요. 일을 하고 오면 저는 정말 방전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촬영 막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엄마는 완전 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장도현 씨랑 촬영해서 이러면 어머 어땠어? 장도현 씨는 어때? 뭐 촬영은 재밌었어? 무슨 질문했어? 질문 폭격.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뭘 하나. 내가 내 공간도 없고 좀 편하게 입고 싶은데 해서 제가 처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몇 살 때야? 26살 때? 5살 때인가?
운전해서나 택시 타고 저희 이사님 집으로 갔어요. 이게 여자분, 여자 이사님이셔서 언니 나 하루만 재워줘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냥 거기에서 바로 이제 촬영장으로 가고 그럼 그때 이후로 그냥 독립을 했죠. 오히려 떨어지고 나니까 엄마랑 사이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래. 애틋해지고 애틋해지고 그치.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맞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가 제일 좋았어요? 독립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집에서 있기가 싫으니까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친구들과 밖을 전, 나올 이유를 만드는 밖을 나올 이유를 만들었다면 혼자 살고 나서는 아무데도 안 나갔고 정말.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치. 그리고 제가 새벽 늦게 들어가면 꼭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 깨시는 거예요. 맞아. 안주는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아니, 저도 독립하게 된 게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숙소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러면 막 제가 새벽에 촬영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저는 새벽에 들어와서도 이 다음 날 거 찍을 거 대본을 봐야 돼. 근데 이제 문 딱 열리는데 이제 멤버 형이 어, 형식아 고생했어. 근데 너 대본 읽어야 되지? 하면서 형이 나가서 잘게 이러는 거야. 어, 미안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진짜로 대본 보고 좀 잠도 편하게 자고 좀 이래가지고 독립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그때 숙소 들어가면 광희 씨가 야, 형식이 대본 읽게 다 일어나! 뭐 이런 거. 아, 미안하네. 아, 그랬으면 참 아니, 재밌었을 텐데 이게 아니, 형 숙소, 동생 숙소 나눠서 살아가지고 아,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대요. 제국의 아이들이 왕을 최다로 배출한 그룹이다. 이런 짤이 돌고 있는데 우리 형식 씨는 이제 화랑 진흥왕 이거 시원 씨가 왕은 사랑한다 동준 씨가 맞아. 요즘에 우려어란 전쟁으로 난리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광희 씨가 내고왕 이길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을 위해 달려온 거죠. 지금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닌가요? 내고를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럼요. 잘 만나고 연락하고 하시는 것 같아. 지금도 이제 항상 단톡방에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 동준 씨가 그 수상 소감에도 맞아요. 얘기하고. 근데 항상 좀 그런 거죠. 이제 너무 서로 이제 다 바빠지니까 보자 보자 해도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상 받고 아니면 뭔가 작품 나오고 이러면 너무 뿌듯하죠. 너무 뿌듯해요. 뭉클할 때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막 교복 입고 서로 만났었으니까. 되게 무심해 보이고 되게 그러다가도 되게 속에는 그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초반에는 이제 제국의 아이들 뭐 예능도 많이 이제 나가셨잖아요. 네. 근데 광희 씨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늘 이제 무슨 발언을 하면 막 화제가 되거나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멤버들은 어떤 느낌인지 나는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아이들이 처음이고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 독불 장군 한 명 있고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막 무슨 앨범 홍보 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막 몇 줄이 돼. 뭐예요 이게 뭐 이거 아 뭐 앨범 얘기한다고 누가 듣는다고 이거를 자꾸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앨범 사랑해 주세요 하면 되지 뭐 막 이러면서 우리는 좀 살짝 되게 조심조심하면 항상 광희 형이 시원시원하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맞아. 네. 사실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광희 형밖에 없었으니까. 멋있다. 네. 멋있지. 아 형식 씨가 그런 얘기했대요. 신혜 씨가 실행력이 엄청 강하다. 좀 이래서 무서울 놀랬다. 정도로 좀 강해서. 저는 뭔가 제가 호기심이 생기는 게 있으면 그 계획을 좀 빠르게 실행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만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갑자기 뭐 여행이 너무 좋고 이때가 시간이 맞아 하면 저는 바로 스케줄 잡는 지금 막 당장 지금 비행기표를 지금 이제 보는 스타일? 만약에 뭘 보다가 이거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너도 하나 가질래? 이러면 어느 순간 이미 주문이 되어 있는 되게 멋있다. 네, 막 되게 실행력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아 그래서 되게 미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미안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받기만 해서 누나는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뭐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은 이거 형식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억해뒀다가 사와 그러면 막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 그만큼 정말 되게 사람 너무 잘 챙기고 아 근데 이건 실행력도 실행력이지만 잘 사주는 사람이네. 잘 사주는 잘 사주는 잘 좀 퍼주고 이런 스타일이신가 보네.
오, 신우 씨 귀걸이 이쁘다. 아니야, 아니야. 실행력 좀 볼까요? 그러니까 말을 허투루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시네. 지킬 수 있는 거는 좀 네. 약속은 다 지켜요. 네. 아니 김영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신혜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 약간 배우의 일과 그냥 일상에서의 제 삶을 좀 구분 짓고 싶었었어요. 온전히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 또한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나의 맞아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그래서 일 안 할 때는 그냥 막 정말 편하게 다니거든요. 맨얼 구려도 그냥 모자 안 가지고 나는 뭐 어때? 약간 이렇게 막 다니고 그 사람들이 신우 씨 박신아 네. 이러는 거 많을 거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뭐 했으면 요새는 지금 뭐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맨얼 구려가지고 죄송해요. 와 박신혜도 이렇게 한다! 맨얼 구려가지고 와 박신혜도 사람이다! 깜짝 놀랐네. 맨얼 구려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런 거. 네. 이제 가끔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 예쁘게 하고 나가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뭐 화장도 됐겠다. 그냥 그럼 또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러면 신혜 씨랑 사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신혜 씨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언니 같이 찍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셀카 찍자고 해서 제가 들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들면 어차피 제가 앞이고 이제 뒤에 계시니까 그냥 제가 앞에서 이제 찍는. 이거 되게 같이 찍자고 해서 아 저도 흔쾌히 찍었으면 했는데, 기분 좋게 찍는데 이렇게 뒤에 그래. 근데 이거를 그러면 또 서로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이렇게 점처럼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한 게 또 말하기도 되게 추접스럽잖아요. 아, 왜 뒤로 가세요? 그리고 내가 이분은 초면인데 내가 이걸 밀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뭔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곤란할 때가 어플을 이건 내가 깜짝 놀랐다. 맞아.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셀카로 속이 사라지던데. 외계인처럼 이렇게 돼요. 눈이 속이. 갑자기 이모는 그래서 맞아. 이거는 셀카라면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놀르고 옆을 봤는데 이것도 이 사람 이렇게 안 생겼어. 아니 그냥 이제 그럴 때는 또 이제 막 너무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아, 그냥 차라리 이거 뭐야? 이건 내 다 이건 제가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형식 씨도 요즘엔 좀 자유롭고 편한 이런 스타일이에요? 작품에 맞게. 저도 그냥 분리 잘해요. 원래도 작품이랑 일상을. 아니 뭐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너무 성격이 좋은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아도.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야? 분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뭘 분리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작품 속의 캐릭터랑 나 그것도 그렇고 연예인으로서만 살고 싶지 않은 거. 뭔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만 있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직업인 거지. 나의 직업인 거지. 나는 내 삶이고 싶진 않은 아니니까. 거지. 계속 설득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제가 진짜 사나이로 이제 그렇게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저를 이뻐해 주시는. 그렇지. 아기병사. 그래서 정말로 어디 막 밥 먹으러 갔는데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계산을 하고 나갔대요. 누가요? 그니 혼자서 국밥 드신 아저씨가 저 군대 가서 고생한다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너무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미 지나오니까 막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스트레스 없고 이러면 뭐 다행인 거죠. 아니 두 분이 형제 얘기하면서 타담을 나눌 때 신혜 씨가 엄청 많이 웃었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이제 각자의 형제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다 막내에다가 또 다 박 씨에다가 막 이런 되게 오랜만이다. 형 씨 막 이런 근데 막 형이 있으면 어땠어? 막 이렇게 오빠가 있으면 어땠어? 이제 약간 그런 형제와 남매의 이런 다른 점에 대해서 맞아. 현장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저희 오빠는 누가 이제 닿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팔짱을 껴도 싫어하고 제가 팔짱을 껴도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조금씩 사람이 바뀌더니 여전히 지금도 이제 잘 허락은 안 해주는데 이렇게 끼면 한 30초 정도 기다려줘요. 아 귀여워. 그리고 사실 이런 장난을 치는 것 자체가 이 가족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 예전에는 뭐 리모컨 던지고 커피 많이 보지. 아 그래? 커피 쏟고 사람 사는 것도 있었네. 저는 그래서 인형놀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다 대부분 자매거든요. 다 인형놀이하고 뭐 언니랑 옷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저희는 전투 물총 쏘고 미니카 만들고 약간 이렇게 강하게 거는 강하게 그러고 보니까 되게 형제처럼 잘한 것 같더라고요. 형이랑 어떻게 좀 비슷해요? 형은 이제 만나면 반갑다고 하는 인사가 발로 차는 거였으니까 야 반갑다 하고 빡 왜 때려 그러면 그냥 아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남자의 세계를 제가 경험을 하다가 이제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띠띠띠 해서 탁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아, 또 발로 차게 이러고 있었어. 빵 열려. 딱딱딱 걸어오는데 안 차요. 근데 갑자기 내 머리에 쓰다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무서워요. 무서운 거 알아요? 왜? 근데 너무 따뜻하다. 만나면 반갑다고 발로 차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오늘 죽는구나. 날 뭐야? 죽이기 전에 마지막 인사. 아, 지옥 가기 전에 그래서 뭐야? 왜 이래? 그랬더니 야, 그동안 미안했다. 언제? 몇 살 때요? 고등학교 때 형이. 고등학생 때. 그래서 그동안 미안했다 하고 근데 저도 그 사과 받고 나서부터 끈끈해졌어? 완전 친해져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막 생일 때 형이 저거 막 미역국도 끓여주고 지금은 이제 둘도 없는 완전 신기하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 날이. 그래서 그 하루가 그래서 생생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식이 그 형제 얘기를 들으면 기억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계속 밥그릇이 비어있었다는 밥통이 비어있었다고. 이제 아버지 이제 항상 출근하시니까 아침밥 차려야 되니까 밤에 밥을 안 쳐놓고 주무시잖아요. 그치 그랬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제 밥 차려 아버지 밥 차려드리려고 밥통을 딱 했는데 밥통에 밥이 없어. 다 새벽에 이 두 놈들이 나와가지고 두 놈들이래? 막 콧킁킁 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밥통을 다 뺀 다음에 대야에다가 막 그 열무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딱 돌려갖고 둘이서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어머니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육시킨다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가족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진짜 유치하게 너 내가 오빠거든 막 이런 얘기하면 네가 오빠냐 약간 막 이러면서 막 오빠 다워야 오빠라고 부르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오빠랑 상의해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상의하는 나이가 됐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또 이제 작품 같은 거 새로 시작할 때도 주위에 새로 작품하는 거 봐야 된다 이러면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저희 오빠 또 이제 드라마 그런 OST 작업도 참여를 많이 해서 제가 예전에 피노키오라는 작품 찍었을 때는 오빠가 기타 쳐준 노래 제가 노래를 불렀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작년 팬미팅 이제 저희 20주년 했을 때도 저희 오빠가 밴드 이제 꾸려서 너무 같이 근데 되게 비슷한 게 많다. 뭐 저도 지금 팬미팅 하고 있는데 형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진짜? 형은 그냥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 나 어차피 아시아 투어 해야 되는데 그냥 형 뭐 여행할 거면 형도 같이 갈래? 그랬더니 좋지. 이래가지고 저 막 이렇게 막 리허설하고 뭐 하고 있으면 이제 주변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네. 진짜 비슷하게 듣는다. 신기하다 진짜. 아 이거 뭐 가벼운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 두 분에게도 뭐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지. 뭔가 엄청 저는 세게 온 거라기보다 벅차게 느껴질 때? 촬영할 때 밥 못 쓸 때 뭔가 그래서 체력적으로? 예전에는 되게 이것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게 왔던 적은 없는데 어느 순간 여기 뭔가 이제 힘이 붙일 때? 그러면 그때가 뭐지? 이제 한번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마저도 작품을 잘 하고 싶어서의 마음인 거잖아요. 몸이 못 따라가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저도 슬럼프라기보다는 대학교 생활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캠퍼스에 대한 그 낭만이 있잖아요. 빠짐바 있고. 맞아. 저희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오. 막 학교 축제 같은 거 막 너무 MT도 가고 싶고 해서 그때 당시 1년 동안 제가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맨날 술 먹고 그럼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새벽에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차라리 해 뜨고 들어와라. 오, 엄마님 너무 괜찮으시다. 네, 그래서 정말로 친구들이랑 밤새고 정말 해 떠서 전철 타고 집에 들어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친구들이 다 저 빼고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대학 동기가 고아라 씨, 김범 씨, 김소은 씨, 그리고 강한애 씨. 막 꽃보다 남자. 와, 그때예요. 어우, 세다. 네, 그러니까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내는 요새 촬영 안 해? 약간 이런 그쵸, 그쵸.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안 부랍시고 이제 안 부라, 많이 네, 물어보지. 아, 저 그냥 요새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싶어서. 근데 그 말 자체가 제가 너무 약간 일이 없어서 꼭 내가 맞아. 되는 핑계처럼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분명히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다닌 건데 이게 잘못된 선택인가? 약간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 작품 해야겠다 해서. 해야겠다 해서 이제 다음에 바로 만난 게 이제 미남이시네요. 네. 세상에. 네. 야, 진짜 세상에다. 네. 학교 더 다녔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누가 해! 그걸. 누가 해, 누가 해. 그래서, 아, 근데 오히려 그냥 그 1년의 쉼이 이 작품을 만나게 해주려고 했나 보다. 약간. 그리고 또 갈증이 막 생겼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생기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오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힘든 게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막 스트레스 받았어. 이거 진짜 어떡하지? 막 했다가. 일단 짜증은 나는데 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바뀌는 단순해지는 것도 맞아. 방법이더라고요. 제일 어렵잖아요, 단순해지는 거. 난 멍청해, 약간 이렇게. 넌 잊어. 그게 나의 좀 방식인 것 같아. 빨리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고. 이상하게 왜 그럴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우리는 왜 항상 완벽을 추구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형식 씨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때 안 탄 너무 그냥 막 그냥 순수한 청년이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바카스 이건 바카스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신혜 씨는 코어가 단단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근데 이게 비단 오랫동안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나한테 딱 건강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가고 있는 사람 같아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지금까지 무료한들 칭찬한들 장난스러운 저희 직구제주님을 유쾌하게 받아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영광입니다. 아유, 오늘 초반부터 또 막 선물도 많이 가져오시고 형식 씨는 얘기하시면서 너무 잘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 같아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예능에 많이 안 나오는 이유인데 이런 제가 막 저 같지 않고 막 부끄럽고 막 그런 느낌? 막 어찌됐건 나왔으면 뭔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책임감을 내가 느끼는 건가?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이 다 모순이네. 남한테는 왜 완벽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완벽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네, 네.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함께한 소감을 짧게.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분 앞에서 이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와! 너무 선물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생 네컷처럼 사진을 찍는데 혹시 인생 네컷 자주 찍으시나요? 저희는 그 작품 때문에도 네. 때문에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면 그 네컷을 한번 또 해주시면 제가 뒤에서 뭐라도 해보고 있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예. 네. 하나, 둘, 셋.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공원 안 가보셨죠, 일본에서? 안 가봤어. 나 저도 안 가봤는데. 놀이공원이 극한이야. 왜? 아, 때문에 오늘 진짜 군대 얘기를 원래도 좀 많이 하시면 나와서도 이게 이상하게 좀 많이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태영이도 이번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남들이 들으면 정말 듣기 싫을 왜 무슨 얘기 군대 얘기의 스토리가 아니 이제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제일 힘들거든요. 이제 그 얘기 막 하면서 야 넌 이제 뭐 가면은 뭐 좋지 뭐 막 좋은 시절을 네, 그래서 그걸 아마 두세 시간 하니까 좀 스스로도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이벤트 너무 고맙지만 안 해도 돼요. 먼저 이제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다 소중한 댓글이지만 준비되어 있는 카드가 또 세 장이다 보니 예, 세 분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렇게 아이고 누가 이렇게 편지를 써줬냐 세상에나 어머 너무 감사하다 어머 이런 거 한 두 줄 쓰면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머 이거 이따가 집에 가져가야겠다 자존감 떨어질 때 봐야겠다 이런 거 자존감 떨어질 때 보면은 자존감 올라가는데 계속 이런 거만 보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아이디를 보니 안 뽑을 수 없는 아이디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제 진성 팬 보면 딱 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게 뭐야? 기억, 기막힌 센스로 니은, 남녀노소, 디귿, 다들 좋아한다, 리을 라고 말할 수 있는 미음 믿고 보는 비읍 본업 천재인데 시옷 사랑스럽고 이응 우리 팬들에겐 지읒 자랑스럽고 지읒 칭찬만 받고 살았으면 하는 키업 코미디언이자 탑티어 예능인이라서 피읍 팬이 안 될 수가 없는 희응 하나뿐인 사람이래요 허, 천재야 아 너무 고맙다 참 아주 센스가 기가 막힌다니까 아주 짬날 때 나도 좋아해줘 세상에 이분 안 쓸 수가 없네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정성스런 장문의 글 사인은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이거 중학교 때 그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쓴 거지? 응. 바꾸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예전에 그 받은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아니에요! 근데 누가 댓글 달아 저한테 했던 건 달랐는데? 기억이 왜곡됐군요 지 좋게만 기억하는 사람 아 이거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마음에 다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좋은 이벤트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벤트? 명절 때만 해볼까요? 우리나라 명절 두 번밖에 없죠?